안녕하세요, 모넥스입니다. 오늘은 인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어렵지 않게 그냥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보시면서 한번 따라해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설명해 주고 싶은 것 위주로 설명을 좀해 드리도록 할게요. 간단한 원리예요. 일단 상체 같은 경우부터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크게 두 덩어리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하나, 그리고 이런 식으로 두 개를 붙여주는 거예요. 저는 조금 과장해서 그리긴 했지만, 일반 사람이 이렇게 허리가 얇게는 어렵겠죠. 그리고 나서 목 부분이 있으면 여기에 작은 삼각형을 추가해 줍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이 쇄골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관절이 들어가겠죠. 양쪽에 이렇게. 그리고 대체로 팔이 꺾이는 부분은 이 허리의 약간 윗부분에 있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아요. 이 부분에. 이런 식으로. 그리고 팔이 내려가겠죠. 근데 여기서 도형으로 정말 간단히 얘기하면은 이런 도형을 사용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게 두 개가 들어가는데 이 윗부분은 조금 더 짧고 두껍고 아랫부분은 조금 더 길고 얇아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팔이 이렇게 붙어 있겠죠. 그리고 여기는 조금 더 짧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게 편합니다. 관절은 이렇게 간단히 원으로 표시를 하고 어깨, 그리고 이팔 중간 부분, 이 부분, 그리고 몸은 두 개로 나눠지면 편해요. 그리고 밑부분이라고 치면은 삼각형을 하나 더 그린 다음에 이런 식으로 원을 그려서 이 밑에 부분도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거를 기반으로 다른 앵글의 몸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다른 앵글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한 4분의 3이라고 치면은 아까랑 똑같이 도형을 두개 그려주는데 조금 더 입체적으로 그려줘야겠죠? 왜냐면은 정면이 아니니까 상체를 아까처럼 도형을 그려줍니다. 위에 하나, 아래 하나.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두께감이 느껴지게 먼저 표시를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주시고, 목이 있겠죠. 목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하고, 삼각형을 추가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이 부분이 쇄골. 그리고 팔을 붙일 때 여기다가 붙여야겠죠. 관절을. 이런 식으로. 그리고 꺾이는 부분, 관절, 팔. 이쪽은 많이 안 보이겠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꺾이는 부분도 잘안 보일 거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럼 아까 말했듯이 팔을 그 도형을 사용해서 간단하게 그려줍니다. 이런 식으로 입체감이 느껴지고, 이쪽 같은 경우는 여자든 남자든 가슴이 있겠죠. 그러면은 가슴을 표시를 해주고, 배가 있고, 여기서 한번 이 안으로 들어갑니다. 안으로. 이배 부분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다시 튀어나온 거예요. 배 부분이 있고, 튀어나오고, 이 아래. 다리가 있겠죠. 이 옆부분은 갈비뼈 부분입니다. 갈비뼈와 이렇게 치골이라고 하죠. 이런 치골이 있고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러니까 대체로 상체를 그릴 때는 이두 개가 붙어 있는 거를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고, 4분의 3 앵글일 때는 이배 부분이 있고 이 배를 기준으로 이 옆에 살이 붙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려 조금 더 입체적으로 그릴 수가 있거든요. 그냥 정면은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그려줘도 되지만 앵글이 변할수록 이 외곽이 변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더 집중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다른 앵글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옆모습 같은 경우는 역시 도형을 두 개를 붙이는데 옆부분만 보이니까 이 옆부분 위 위주로 그려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역시나 두 개로 나누고 목이 있겠죠. 이렇게 삼각형 그리고 관절 이런 식으로 팔도 그려주고 이제 이런
이런 식으로 남자는 여자는 뭐 가슴 있으면 가슴을 그리고 이 부분이 배입니다. 배 이런 식으로 하고 이 부분이 밑에 하체가 되겠죠. 그리고 팔을 그려줍니다. 이 뒷부분 그리고 목 이런 식으로 그리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가장 집중하고 싶은 거는 이 상체를 그릴 때 두 덩어리로 나눈 다음에 목 그리고 이 삼각형 이 쇄골 라인을 조금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실 크게 별거는 없어요. 뭔가 대단한 것도 없고 이 수업에서 강요하고 싶은 거는 조금 더 쉽게 몸을 그리고 싶으시다면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체를 바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제는 하체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일단 앞모습 같은 경우는 흐름을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아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이 흐름만 잘 알아주시면 좋아요. 이렇게 안쪽으로 모아집니다. 일단 삼각형을 하나 그려주세요. 삼각형을 그려주시고 이 부분에 관절이 있으니까 원을 두 개를 그려줍니다. 여기도 두 개로 분리가 돼 있겠죠. 여기도 그러면 조그만 원을 그려주세요. 그럼 흐름이 이렇게 이렇게 내려가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뭘 그릴 거냐면은 둥그런 다이아몬드 형태를 그릴 거예요. 여기 이런 식으로 하나 그리고 여기도 하나 이렇게 해서 연결 그리고 이 부분에 다이아몬드를 작게 그려줍니다. 다이아몬드를 그리시고 아까 팔을 그렸던 것처럼 튀어나왔다가 이렇게 내려갈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튀어나왔다가 내려갑니다. 여기서 특징은 이런 식으로 이 중간 꺾이는 부분에서 라인을 하나 더 그려줘요. 짧은 라인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내려갈수록 얇아지고 여기도 관절이 꺾이는 부분이 있겠죠. 그리고 발 부분을 표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 외곽만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부드럽게 하고 이 관절 부분 살짝 튀어나와요. 살짝 이 부분이 살짝 튀어나오고 다시 튀어나왔다가 내려가요. 여기도 관절이 살짝 튀어나오고 다시 허벅지 여기도 관절 살짝 튀어나오고 허벅지 이런 식으로 그리고 복숭아 뼈가 이 끝부분에 살짝 튀어나와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4분의 3 같은 경우는 이 삼각형이 조금 더 중심이 이쪽 왼쪽에 치우쳐져 있겠죠.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그린 다음에 처음에 말했듯이 입체감이 느껴져야 돼요. 이런 식으로 입체감이 느껴지고 다시 동그라미 표시를 한 다음에 다시 관절을 표시해줘야겠죠. 꺾이는 부분을 이런 식으로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두면 좋을 점이 뭐냐면 이 앞부분이 약간 튀어나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밑에 부분은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튀어가고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 허벅지 윗부분은 들어갔다가 이 아래에서 다시 꺾여서 내려갑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말이죠. 윗부분은 튀어나오고 관절에서 튀어나왔다가 종아리는 살짝 들어갑니다. 흐름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4분의 3 그릴 때는 이 부분은 꼭 알아주시면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 반대편도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관절 튀어나왔다가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이해해 주시면 조금 더 편하게 그릴 수가 있어요. 이 흐름만 알면은 이런 식으로 조금 더 편하게 그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옆모습은 이 옆부분을 그린 다음에 원 그리고 꺾이는 부분 표시해 주시고 아까 말했듯이 이 허벅지는 좀 튀어나와 있습니다. 튀어나와 있고 관절 약간 튀어나왔다가 종아리에서 이렇게 이 밑에 부분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뒷부분 튀어나오고 이런 식으로 말이죠. 엉덩이가 있고 허벅지가 유난히 튀어나오고 관절 살짝 나왔다가 밑부분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런 식으로 조금 너무 어렵지 않게 그릴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허벅지 튀어나오고 여기서 들어갔다가 쭉 내려가는 거고 여기서 이 부분이 튀어나오고 내려가고 관절은 역시나 다 이 부분은 튀어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이 부분만 알면은 하체도 너무 어렵지 않게 그리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 다음에 더 좋은 수업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봐주셔서 감사해요. 안녕.
안녕하세요, 모넥스입니다. 오늘은 몸 그리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몸을 그릴 때 정말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키포인트를 좀 설명해드리려고 해요. 이 방법을 사용해서 여러분들도 쉽게 그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한번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가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흐름입니다. 어떤 흐름이냐면 그 몸이 갖고 있는 흐름이에요. 몸을 그릴 때 바로 그리는 것보다 그 전체적인 흐름을 잡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몸의 형태가 이런 식이다. 이런 식으로 먼저 형태를 잡는 거예요. 아마 많은 분들이 몸을 이런 식으로 그릴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일단 몸을 이렇게 사각형으로 먼저 잡아줘요. 그리고 얼굴. 팔. 그리고 골반, 그리고 다리. 이런 식으로 잡는 거죠. 이런 흐름을 사용하면 조금 더 편리하게 그릴 수가 있어요. 그냥 이 형태를 그리게 되면은 그림을 그리다가 방향을 잃거나 그럴 수 있는데, 이런 큰 흐름들을 한번 잡고 점점 조각을 하듯이 이렇게 디테일들을 추가해 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몸을 그릴 때는 최대한 형태들을 심플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먼저 흐름을 잡고 그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제 순서를 보면 아시겠지만 다 도형으로 만들어져요. 엄청 처음부터 디테일하게 들어가지 않고 흐름을 잡고 큰 사각형, 동그라미, 직선 이런 식으로 도형을 그린 다음에 마지막에 굴곡을 사용해서 형태들을 디테일하게 그리는 겁니다. 돌을 깎아서 조형을 하듯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런 방법으로 흐름을 먼저 사용해서 형태를 그려내는 거죠. 바로 새로운 예시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흐름을 잡고, 이렇게 큰 형태들을 잡은 다음에
디테일하게 그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리면은 평소보다는 더 편하게 그리실 수 있을 거예요. 일단 몸을 그리는 과정은 흐름을 잡고 심플한 도형을 사용해서 연하게 가이드라인을 그린 다음에 픽스가 되면 그때 어두운 선으로 외곽들을 정리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리시면은 조금 더 퍼스펙티브하게 그림을 그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더 좋은 수업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봐주셔서 감사해요. 안녕. 안녕하세요, 모넥스입니다. 오늘은 포즈 튜토리얼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포즈가 아니라 뮤직비디오에 나오는 포즈를 사용해서 그려보려고 해요. 최근에 유명한 싸이님의 댓댓 노래에서 나오는 분들의 포즈를 한번 그려보려고 합니다. 되게 역동적인 포즈가 많이 나와서 사용하기에 매우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제가 첫 번째로 사용할 레퍼런스는 윤기님입니다. 이거는 스틸컷이에요. 뮤직비디오에 나오는 건 아닌데 상체 위주로 나와서 스틸컷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얼굴 가이드라인 라인을 잡을 때는 이 머리카락까지 잡는 것보다 이 얼굴 부분만 잡아주는 게 좋아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리고 보면은 어깨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런 각도에서는 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안으로 들어가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이런 식으로 얼굴이 있으면 이 목이 이 뒤에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 각도에서는 위에서 아래를 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목이 거의 안 보여요. 이런 식으로 보이는 거죠, 이 부분만. 그리고 나서 어깨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어깨가 있는 거죠. 목은 이 안에 숨어져 있고 어깨가 바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 관절 부분을 표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 오른손이 더 앞에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할 때 이런 식으로 나와야 돼요. 이렇게 있으면 이게 약간 이런 식으로 커져야 돼요. 이렇게 앞으로 올수록 커지는 거죠. 근데 너무 커지는 게 아니라 그냥 적당히 커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기 크기는 크게 다르지 않고 관절 표시를 해주고 손이 있겠죠. 그리고 여기는 뒤로 빠지는 쪽인데 여기 안에서는 차이가 크게 없어요. 그냥 일자로 그려주시면 되고, 이 안에서 이 손을 설명하자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뒤에서 앞으로 오면 점점 더 커지는 게 일반적인데, 이게 원래 일반적인데 사실 팔 같은 경우는 원래 옆으로 보면 형태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뒤로 갈수록 좀 커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앞으로 올수록 조금 작아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다시 팔에서 커집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몸통은 이게 짧은 게 아니라 이 뒤에까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통이 보시면 이렇게 짧은 게 아니라 이 뒤에까지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몸이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짧은 게 아닌 거죠, 결코. 여기까지가 몸이고 다리를 설명해드리자면은 다리도 엉덩이 부분이 크고 이렇게 돼요. 원래 상식적으로 앞으로 나올수록 커져야 되는데 허벅지 같은 경우는 옆에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허벅지, 종아리, 그리고 엉덩이 이 윗부분이 넓기 때문에 여기가 넓고 앞으로 올수록 작아졌다가 여기도 위에가 넓고 아래로 낼수록 작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보면은 이런 도형, 이런 도형과 이런 도형이 붙어 있는 거예요. 이쪽이 엉덩이, 앞으로 나올수록 이 꺾이는 관절, 그리고 관절에서 다시 발로 갈수록 내려가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는 그냥 좀 더 길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엉덩이 부분이 크고 관절로 갈수록 작고 다시 발,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래서 크게 틀만 보면은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조금 더 깔끔히 설명을 드리자면 얼굴 그리고 목 부분은 많이 들어가 있겠죠. 그리고 어깨, 그리고 처음 말했듯이 팔의 형태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관절 따라서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관절 튀어나온 부분, 그리고 왼쪽 부분도 관절, 그리고 이 부분 관절 처음에 말했듯이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리고 팔이 있고, 그리고 몸, 그리고 다리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아랫부분이 넓고 여기도 내려갈수록 작아지고 여기는 그냥 일반 허벅지처럼 그려주시면 돼요. 이 부분이 넓고 여기도 여기 말했듯이 약간 튀어나온 부분 유의해서 그려주시고 관절, 그럼 보시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좀 팔과 이런 걸 좀 얇게 그리긴 했는데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돼요. 포징이 이게 첫 번째 윤기님의 포징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다음에 싸이님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싸이님을 보시면 지금 시선이 1로 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가이드라인을 1으로 잡는 게 아니라 앞에를 이렇게 삼각형을 그려주세요. 그리고 여기 1을 그려준 다음에 이런 식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투구가 있고 1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게 옆모습인 거죠. 그리고 목이 붙어 있는 거예요. 목이 이런 도형이 붙어 있는 거죠. 근데 싸이님은 약간의 살이 있기 때문에 이 아래 하나 붙여주고 그 다음에 목이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관절이 여기랑 여기 뒤로 넘어가 있어요. 이 왼쪽 발부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관절이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팔이 여기는 기본적으로 앞으로 갈수록 더 커지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관절이 있죠. 여기를 상태로 아까 말했듯이 팔은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그려주세요. 그리고 팔이 있고 그리고 나서 몸을 보면은 어딘가 기울어진 한 방향을 보고 있을 때 이렇게 앞에 똑같이 투구처럼 그려주세요. 얼굴 그리듯이.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리고 이 팔이 붙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몸의 옆도 있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입체적으로 그려주는 거예요. 그냥 앞에 투구가 있고 이 옆에 이렇게 입체로 붙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옆에 이렇게 붙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몸이 나오죠. 그리고 다리는 크게 상관없이 뭐 이쪽으로 나와 있고, 그리고 입체적으로 보면은 여기 관절이 있고 팔이 꺾였다가 나와서 팔이 여기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말이죠. 싸이님을 지어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대체로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고, 그러니까 팔이 당연히 이쪽이 크겠죠. 이쪽은 갈수록 작아지고, 그리고 다리
이런 식으로 말이죠. 까이님의 몸의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이런 앵글에서는 대체로 이 어디가 기울었는지 봐야 돼요.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고 몸도 그렇고 이 팔은 이렇게 돼 있으니까 당연히 왼쪽이 더 크고 오른쪽이 더 작겠죠. 그리고 몸 자체도 왼쪽 다리도 더 클 거고 오른쪽 다리로 갈수록 작아지는 이런 형태를 조금 생각해 주시면 아마 너무 어렵지 않게 그리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런 식으로 두 가지를 알아봤는데 이런 식으로 사진 위에 관절을 그려보시는 것도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수업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봐주셔서 감사해요. 안녕. That I like that.